대통령 비밀 의상실 동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아 최순실 씨에게 건넸던 사람, 바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이 사람이 대포폰 제조창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대통령용 최씨용 대포폰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폰 숫자만 70대가 넘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오늘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 70여 대를 수시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대포폰들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 6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짧게는 한 달만 해도 대포폰을 교체했고 하루에 14대를 한꺼번에 개통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포폰 명의자 가운데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시로 대포폰을 개설, 폐기한 정황입니다. 특검은 특히 최 씨가 검찰에 처음 출석한 지난해 10월 31일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폰이 한꺼번에 해지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이 밖에도 비선 진료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의료법 위반과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